진짜요? 네, 지우개 쓰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산대요. 아, 정말요? 네, 정말 그래요. 아, 기분이 좋네요. 아, 기분 정말 좋으시죠? 아, 네. 네, 아이유 씨가 하는 광고마다 다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근데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다른 분들에게는, CF는 잠깐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아이유 씨에게는 전부라는 색이 들어요. CF가 저의 전부? 아니요. 모든, 아이유 씨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리지? 몰라요. 좋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눠요. 아, 그럴까요? 네. 아유, 네. 아유, 그래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래. 아니, 괜히 했다. 알았어. 알았어. 네. 아니, 얼마 전 어떤 분이 이거 같이 인사 한번 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했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안 할게요. 네. 자, 언제, 아유 씨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요걸 좀 치우고, 네. 마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홍대에게 나오니까 어떠세요? 홍대에 참 기운이 좋죠. 거기다 금요일 밤 홍대잖아요. 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 왜요? 지금 8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홍대 거리에 사람이 많으면, 네. 프로듀서는 누가 보나. 아, 그래요?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 정도로? 네. 네. 다들 아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게 볼 거예요. 아, 이렇게 그쵸? 볼 거예요. 꼭 다 봐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 아니, 감사합니다. 촬영하는데 힘 안 드세요? 아, 저는 힘들 게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분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다 좀 편한 신들 위주라서 제가 거기서 또 연예인으로 나와가지고요. 힘든 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얼음공주, 네, 네. 신디, 네. 네, 앞서 그녀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지금 뒤에서 계속 아이유양이 CF가 아까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CF 찍으면서 에피소드 없었어요? 아,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가 이제 그 장미꽃이 떨어지는데 장미꽃이 가짜 장미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맞으면서 조금 아팠어요. 아팠어요? 예, 예. 아,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 그게 뭐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네. 그리고 뭐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장미꽃이 아프겠어요? 네, 장미꽃. 아이유가 이쁘니까 질투했나 보다. 장미꽃이. 아,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아, 그랬나 보다. 아,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피부 고민 남들의 고민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사연을 받았고요. 한 번은 제가 즉석에서 뽑았는데, 자, 사연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네, 고민 남 두 분. 네, 피부가 정말 안 좋아서 고민을 저희들에게. 아, 가까이 좀 여기가 이분이 한번 크로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피부 좀 약간 네, 그래요. 봐봐요. 우와, 그래. 지금, 그 본인 얼굴 보지 마요. 네, 자, 그래요. 아니,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 도봉구에서 온 20살 프리랜서 정웅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정말 유명한 직업의 소유자예요. 이분 직업은 저희가 다 정해줬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때요? 네, 직접, 아이소이의 그녀 만나니까. 심장이 떨려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아, 말씀 되게 잘 하시는데. 네, 그래요, 네. 안전벨트 좀 풀릴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풀리고 편하게. 네. 자, 피부 고민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게 피부 고민인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계속 뭘 바를 수도 없을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나서,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지금 뭘 바르고 계세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거예요? 클렌징폼만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세수하고 나서 땡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로션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지우개 세럼을 추천을 하는 네. 건데 혹시 써보셨나요? 지우개 세럼을? 아니요, 화장품은 제가 안 써요. 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피부가 맞아요. 진짜 예민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지우개 세럼을 진짜로 쓰고 있는데 제 피부에는 참 잘 맞는데 그게 어떻게 잘 맞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제가 권해드리면 써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든지 아이유님들이 권해드리시면 다 써야죠. 그러면 조심조심 한번 써보세요. 이게 또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쓰셨다가 또 막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소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심조심 한번 써보시길 제가 권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살짝 손바닥 해봐요. 살짝 소량 한번 짜줘요. 살짝 짜줘. 짜. 발라. 이렇게 팔라봐요.
이렇게 바르는 거 소량만. 아, 좀 더 앞으로 볼까요? 네. 그러면 직접 이분께 네. 저희가 지우개 세럼 플러스 아이소이 트러블 응급 스팟 세트를 요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급 스팟 네.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 응급 스팟 요만한 게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면봉에다가 짜 가지고 세수를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면봉 짰다. 지금 죽는. 뭐 짰어? 면봉에 짜가지고 짰다.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 발라주시면 그렇죠? 다음날 진정이 좀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정됐다. 거울을 봤다. 톡톡 들이댄다. 얼굴을 보고 좋아한다. 고개를 왜 흔드세요? 거울 보면은 암담해서. 아니에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약장사 같은데. 그쵸? 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써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 피부에 진짜 잘 맞아요. 정말 저는 바르거든요. 맹세코 저는 바르는 제품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본 사람이 알아요. 네, 그쵸. 권하니까 한번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아이 양이 직접 사인까지 네. 했어요. 요거 와, 네, 와, 한번 써보고 네. 효과 좀 보면은 네. SNS에 막 태그 많이 해서 해시 태그 많이 걸어주세요. 홍보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이 협찬이 뭔지 정말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때 좀 고민 좀 해결됐어요? 네, 완전히. 완전히? 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지금 곧 군대를 가는데. 아. 아직 한 번도 그 사인회 같은 거를 못 가봤거든요.